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여섯 번째, 마음을 뒤흔드는 코퀘트라는 유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이 마음을 뒤흔드는 코퀘트는요, 바로 쉽게 얘기하면 밀당의 귀재입니다. 밀당의 귀재. 밀고 당기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유형인데요. 오늘 이야기 잘하시면은, 아, 밀당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유혹을 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욕망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죠. 코퀘트는 이런 유혹의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존재입니다. 늦추었다가 당겼다가 또 기쁨을 주는 듯 하다가도 다시 냉정해지는 코퀘트의 이러한 모습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퀘트는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쾌락과 행복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미끼를 던지지만 그 미끼를 쉽게 낚아채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상대는 더 애가 달아 달려들게 됩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코퀘트의 매력을 지닌다면 상대의 애간장을 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참 심리가 신기한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쉽게 얻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상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을 때, 혹은 거절을 당할 때 더 애를 태우고요, 그 사람을 더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흥분하게 되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로 유혹자, 이 코퀘트 유혹자들은요, 이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한 번에 만족감을 주기보다는요, 힘들어 쫓아다니게 만들고요, 사람들은 흔히 상대와 관심이 없어서 혹은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다면은 이 코퀘트는 그것들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상대의 그런 불안한 마음, 그 걱정을 이용하는 거죠.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사람들은 섣불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쉽게 쉽게 해준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쉽게 흥미를 잃는다는 거죠. 코퀘트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쉽게 주지도 않고요, 상대가 또 관심을 끌려고 할 때 또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퀘트라는 사람들은 이 상대에게 만족을 주는 순간 이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은 나중에 사소한 갈등만 일어나도 상대는 금방 떨어져 나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제라도 돌아설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유혹자들이 바로 코퀘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거리 조절이 결국에는 코퀘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어진 것 같으면 가까이 가고 가까워진 것 같으면 다시 거리를 두면서 상대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 조절을 잘하면은 진짜 그 유혹하는데 굉장히 그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코퀘트를 상대하면서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퀘트 유혹자들은요, 순순히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전히 온전히 그 사람에게 나를 내던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접근하려고 하면 그걸 또 밀어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추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유혹이라는 것은 있죠. 이 유혹이라는 그 감정의 본질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나 이 사람 갖고 싶다. 이 사람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것을 이제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업들, 그 감정이 결국엔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퀘트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다. 거기 핵심은 바로 거리 두기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퀘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코퀘트의 매력은 도발적인 외모나 매혹적인 태도로 호기심을 자극할 뿐 만족을 주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이렇게 예쁜데, 그리고 너를 이렇게 도발하고 자극하는데 너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코퀘트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매력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코퀘트의 진정한 매력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사로잡아서 유인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로잡아서 유인하는 능력. 이 사람을 감정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드는 거죠.
코케트는 차갑고 사람을 멀리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도 이상하게도 강력한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오래 사귀면요,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죠.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면은 점점 이제 흥미가 떨어지게 되죠. 왜? 새로움이 없으니까. 하지만 코케트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알면서도 흥미를 잃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달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코케트가 가진 유혹의 힘을 이해하려면은 사랑과 욕망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사랑과 욕망의 특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케트 유혹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사랑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이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상대의 관심을 사려고 노골적으로 막 접근해요. 적극적 대시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무서워서 오히려 도망갑니다. 너무 관심을 쏟으면요, 잠시 그 사람에게 어?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내 상대를 질리게 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케트는 차갑게 돌변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면서도 또 상대를 막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감정이 점점 좋아지고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코케트의 냉담한 모습은 신비감을 자아내며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소나기에, 그 소나에 이제 이 상대가 돌아왔다 생각이 들면은 코케트들은 한 번씩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 거 완전 된 것 같네 하면은 일부러 밀어낸다든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스처의 상대는 불안해지고 관계가 깨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코케트의 매력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혹하기보다는 마음을 주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또 마음을 주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여기에 바로 코케트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코케트는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 나르시시즘이 코케트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없으면은 코케트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게 돼요.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이 남성을 매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남성은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들에게 빠져들기 쉽고 또 그런 여성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성은 자유롭게 행동한 코케트를 보면서 아, 이 여자를 내가 길들이고 싶다, 나만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점점 키워나가요. 하지만 그 욕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역으로 그 사람의, 그 여자의 남자가 노예가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남자는 점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 여성은, 코케트 여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 남자를 내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사실상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즘에 빠진 여성들은요, 사실 필요한 게 없거든요. 이미 자기 만족이 너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이런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없고요. 이 사람 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아주 강력한 유혹의 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강할수록, 이 나르시즘이 강할수록 더 큰 유혹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 코케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코케트들은 나르시즘이 필수입니다. 필수. 사람들은 자긍심이 약한 사람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죠. 전통적으로 코케트는 여성들의 방식이었어요. 여성들이 선뜻 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남성들의 애간장을 태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유혹자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코케트의 간접적인 유혹 방법은 굉장히 효과 만점이다 라고 로버트 그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케트는 먼저 목표로 정한 상대를 흥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케트는 결코 질투해서는 안 돼요. 이는 자기 만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욕망의 상관관계를 만드는 유형자들이 코케트 유형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케트는 자기 만족과 나르시시즘,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런 관심을 갖지 않은 태도들,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것 같은 태도가 오히려 이 사람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기고 이것이 강력한 유혹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케트들은
질투하거나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코케트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코케트는 사람들의 격렬한 감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 격렬한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격렬한 감정을 자극하다 보면은 자칫 위험이 따르게 돼요. 이 사랑과 미움은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사랑했다가도 뭐 하나가 싫으면은 이제 미움의 감정을 전환되면서 이 사람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이 감정의 전환이 아주 한 끗이기 때문에 이 코케트들은 그 아주 위험한 사실 상태예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혹자의 유형 여섯 번째, 마음을 뒤흔드는 코케트 유형에 대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밀당의 귀재가 되고 싶으시면은 이 코케트가 말하는 그 마음의 유혹, 심리를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아마 상대방의 그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유혹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밀당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